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비도 오고 아직까지 바람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밤이 또 겁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그렇게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또 뭐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또 이렇게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말씀으로 잡는다는 거죠. 어쨌든 구약시대를 위시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력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좌절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이 자체가 즐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흔히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옥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가르치심에 놀라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행복할까? 용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엄밀하게 구제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천국 시민의 대생활 원리, 천국 대언장에 대한 내용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내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너희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너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우리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창수가 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든든하게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조차도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런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다반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것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빼고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주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점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결국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라. 듣고 순종하자. 단순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원리입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듣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연 설명을 달고 있지만은 원래 기록되어진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 생략했습니다.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덧붙였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덧붙였지만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냥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급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잘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말씀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하고 방금 읽은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뿌리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며.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심령 안에 풍성이 가하여서 그렇게 되면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침에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이 사도록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는데 차 댄다고 고생하셨죠? 차 댈 데가 없어요.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좀 놀러 가야 우리가 좋은데 비가 온다니까 뭐 그냥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차를 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오늘 숫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다가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결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군목 시절에 1989년도에 대전방 사단에 있을 때이죠. 우리 딸 보라가 그때 이제 1학년 정도 됐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같은 또래의 우리 남자아이 하나가 딱 우리 최장로님 앉는 요 자리에, 제일 앞에 사단장님 옆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앉아서 주일 낮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거. 대단하죠. 여러분 제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설교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말을 좀 못해서 그런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 이 아이가, 이거 1학년짜리 아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아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참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2년간 1학년짜리 아이가 그래 한다는. 지금 왜 됐느냐? 군목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말씀 듣더니만 결국은 신학교 가고 결국은 군목이 되어서 지금 참 잘해요. 제가 가끔씩 연락도 하고 한 번씩 이제 군성교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좋아요. 미국의 CRC 교단 같은 데에서는 이 주일 예배가 별도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전체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조금 약간 분주하고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떠들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떠들만한 아이들은 이렇게 종이를 주고 펜을 줘요. 연필을 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기로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상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하고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일이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제일 긴 시편이 몇 장입니까? 시편 119편. 119편을 보면은요, 절절히 표현은 달리하지만은 절절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좋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4절입니다 주의 정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65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한번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으셔서 오늘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너무나도 은행에 잔고를 뭐 수백억 넣어놔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면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주립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냥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정말 위대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자가 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런 자들은 진리로 삶의 바른 원칙을 알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도 무시하고 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기로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고 폭풍우 속에서 견디고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어떤 인생의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는 그런 차이점은 있기는 있지만은 다복부모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폭풍 이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니까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디려면은 승리하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7절에 보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만약 창수가 나고 만약 바람이 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질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혜지야, 우리 가람이하고 어제 결혼을 해서 얼마나 좋냐. 어제 나도 좋았고 모두가 좋았는데 결혼해서 좋아서 막 그냥 어제 보니까 주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착 기쁜 날만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래.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파산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느냐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그것이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제어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가 조절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피한다고 되나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이 와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영속적이고 내구적인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확실한 재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사느냐? 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살고 내일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닥쳐오겠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견고한 집을 짓는 자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잘못 지어졌을 때에 피할 수 없는,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 여러분, 기초가 잘못 되어지면은요,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파괴가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잘못 지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실행하여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볼까요? 아닙니다. 삶을 잘 건축했을 때에 어떤 대가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삶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딥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측 불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면은 막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막 그 사람은 막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만나 할 사람이 있어요.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왜? 자기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초를 잘 잡아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는요, 예상하는 거죠. 뭐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폭풍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염려 안 한다. 왜? 왜?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난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언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 사람을 보면은 언제나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도록끔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한 비유의 말씀으로 간결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었어도 우리가
정말 인생의 행복한 기초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주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방망하고 주의 말씀을 덜 사모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이세벨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낙심이 되셔서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기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했습니까? 40일 40일자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의 이름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호렙산의 이름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